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 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울타리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규 유닛을 주는 특별 코드도 공개됐다고 하니까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다. 오늘 좋은 거 주세요. 안돼. 아니 요즘에 저거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많이 뜨는 거지? 나쁘진 않은데. 최근 울타리에서는 재밌는 이벤트와 업데이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 뭐야, 드디어 우리가 떴다. 저게 제가 기다리던 유닛이거든요. 오, 요즘에 우리 육성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몇 마리가 필요한 거지? 일단 뽑아보고 다섯 마리 정도만 있으면 되려나? 간다. 아니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구나. 지금 우리가 3,4억인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지금 5성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요. 봤구요. 자, 일단 우리 육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30마리나 필요하네. 육성의 재료로 3성 우류가 30마리나 필요하구요. 오 많다. 일단 열심히 뽑아서 요 우류를 30마리를 전부 다 모아줬습니다. 다음 재료는 이게 무슨 맵이었더라? 블리치 맵인 것 같죠? 자, 그래서 현재 울타디에서는 스페셜 유닛 두 마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유튜브랑 트위터 이걸 구독하기만 하면은 준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프루티 사마라고 하고요. 개발자님인 건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구독 버튼만 눌러주면은 된다고 하네요.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는데 구독 정보는 꼭 공개로 돌려주시고요. 관련된 링크들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은 구독이 된 자신의 채널의 주소를 복사해 주시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코드처럼 적어주시면은 보상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간단한 방법이었는데요. 울타리 채널에 들어와준 다음에 팔로우를 해주면은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러 번 시도를 해보시면은 좋겠네요. 요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닛은 일단 네지가 있고요. 우리 스페셜 우류라는 캐릭터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오, 육성 우류랑은 데미지랑 이펙트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단 한정 이벤트니까 다들 참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신규 유닛은 바로 그림조라는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울타디에 이미 4성인가 5성 그림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영상 속에 등장하는 그림조는 6성짜리 스페셜 유닛이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블리치를 찾아보니까 이거 스토리 모드 보스 아닌가? 오, 약간 블리치에서 빌런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였구나. 오 멋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블리치의 그림조랑은 조금 달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혹시 요 캐릭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행콕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근데 스피드가 너무 느리긴 하다. 4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데미지는 3000에 스피드가 8 정도로 되어 있네요. 간다! 오, 역시 아직까지는 코난이 엄청 좋기는 하구나. 혹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코난을 만드시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네요. 오, 드디어 우리 육성 재료를 전부 다 모아줬고요. 됐다! 자, 그러면 바로 업그레이드! 짜잔! 오, 나도 이제 고수인 건가? 우리 할머니! 자, 이제 울타디에서는 2500 보석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코드가 남아있고요. 울타디 유닛 나눔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호!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울타디에 공개된 새로운 이벤트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엄청난 유닛들이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나 궁금하신 콘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